당신의 K-POP은 무슨 색입니까? 미스 A 인피니트 비스트 카라 빅뱅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아시아를 뒤흔들 최강의 퍼포먼스 7인조 데즐링 레드 다이나믹 블랙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2부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이퍼, I'm Simon D. Epic got my back, Double D got my back. Yeah. 가장 뜨거운 일을 끝낸 후 반응은 다 했네 했어 그래 제대로 해줬지 승자의 냄새가 뱉네 맨손으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탑까지 난 가도 여자들은 나한테 버기까지 난 언제나 센스 있어 그래서 똑해 똑똑해 똑똑해서 살아남은 거 아니야 절대 내 방 곳곳엔 고독에 고통에 많은 자국들이 찍혀있지 나 하나 때문에 멍청한 너의 가족들은 지쳐있지 이른 다 내 건 내가 쉴 때 너도 rest in peace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비싼 옷 끼세요 생각을 접어 너는 망한 선배는 실패한 게 내게는 다 비슷해요 내가 비리리가 고개를 비칠 때 넌 엄마한테도 비질래요 느낌 so good 난 G-A-E-K-O 믿음직한 O 승왕글럽 손방망이 농락하는 나의 묵직한 다오 직구 flow 음악이나 놀이에 미친 놈이야 난 거부할 게 자기 복제 포비아 시대의 흐름을 흡수하는 소미지만 콕 찌며 흐르는 건 노력했다며 뱉은 말은 몸에 애써 깊게 뿜어 나오는 강단 행동 발달 상황은 끝면 성실 성급해는 매번 차트에서 상단 여자들의 환상 번뜩이는 감각 oh yeah 구린 음악으로 더부룩한 책기를 산산조각 내는 탄산 right 풀레기들 앵앵거리며 귀가 먹먹해서 짓고 땡겨 우리 무대를 보고나면 사람들은 골골 대고 어깨 땡겨 난 느낌 있는 유부남 날 보면 엘마이 등줄기처럼 매가 타 음악은 내 놀이터 밤새 뛰어노는 철부지 어린 내가 타 Let's sing It's like a future lag I'm sick I'm sorry 욕을 누가 나만큼 맛있게 먹니 Bro 뽀로로가 네 친구다 애들아 날 피해가 미간 주름 꼬인 거 펴주기 전에 집에 가 얼음 부르고 일러 고장난 보일러 열 받아봤자 보이너 원한 끝을 볼 것도 없어 스포일러 내가 무너지는 건 even John Lennon can't imagine 비트를 죽이는 내 랩은 Mark Chapman 난 새처럼 바퀴가 모이잖아 Stevie Wonder가 봐도 없어 보이잖아 세상이 내게 말해 고개 숙여 어서 난 목에 Rips baby 끄떡 없어 내 입에 묶여있던 체인 받아가 창살에 가둘 수가 없는 flow 내가 제일 잘 나가 And now for my next number, I'd like to return to the classics. It's been a long time. The rank is contact, but I attract clientele. Yeah, Metrop 10, Cypher, yeah. 누구는 끝이라고 말했고 그치기를 바랬지 한때나도 와살세 내가 그치기를 바랬지 시간 지나면 알겠지 하늘은 파랬지 우리 가슴에 멍처럼 눈 뜨고 당했지 멍들어도 맹손 내 거 표범 아직도 죽여주니까 마조나 조범 또다시 모험 제대로 다치 닿지만 그만 전하니까 모범 어쨌든 상처는 낫지 말랐지 미래는 더 샤프 보이지만 내겐 아직 갈 길이 멀어 꼬대비 딱 하고 벌어 정음식 차례 깨고먹지 마 의심은 털어 내가 파묻힌 바닥 뿌리던 물이던 대중들의 시선이 내게는 꿀이던 죽이던 상관없어 내 눈 아직 부리부리해 내 열정은 질서급을 의리해 Yeah, yeah
나 쉴 틈 없이 밤을 깎는 성실한 몫이 벌써 세상에 백곡이 넘어버린 곡수 모든 플레이헤럴 할 때는 알리게라 들어봐 지금부터 시작되는 복수 난 발로 너 울려 어린애를 굴리듯 네 자존심을 구겨 마치 검정이는 구기듯 몇명 안 되니 네 팬들의 마음도 쉽게 훔쳐 마치 논주왕이 여자의 마음을 훔치듯 내 음반은 항상 신선함의 수식 네 시리 말라 비틀어져 안 팔리는 수식 끝없는 신보의 출시 난 마치 파이맨 꺼트리지 네 열정의 부시 끝없이 움직여 나 히디 그의 러시아 해군마저도 나만을 가는 길이 가는 러시아 내 심장이 뛰는 난넌 언제나 1위 난 열심히 뛰어나는 태계 상승 기륨 Yeah, it's real,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Put your hands up. Yeah, yeah. Somebody get up. Get your hands up in the sky. Friday night. Get your hands up in the sky. Friday night. Get your hands up in the sky. Friday night. Get your hands up in the sky. Friday night.
아니란 세상을 너를 비웃고 거울 앞에서도 비웃고 너 홀로 빛나는 네 음교 Don't know where to go 바라보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공기를 들이게 손을 모아 날개를 비고 You can't fly 눈을 뜨면 맞는 아침 똑같은 어렵게 삶의 아침 까만한 세상의 신대 무릎 꿇고 쉴새 없이 신세 타타타타로 봐라 K-POP의 역사를 새로 쓸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뮤지션들의 신나는 힙합 파티와 함께 2부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봤는데요 정경훈씨 무대 보셨어요? 아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서 뛰쳐 올라갈 뻔했어요 네, 엄청났습니다 네, 또 옆에 트웬티원의 공미지씨 계신데 어떻게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에픽하이, 다이나믹 듀오, 쌈디씨까지 정말 K-POP 축제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기훈씨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고 들었어요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그 2부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초특급 스타들의 초특급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먼저 K-POP 한류의 최전방에 서 있는 동방신기, 빅뱅 슈퍼주니어, 카라, 비스트 또 네 가지 컬러의 그룹 중 아직 두 개의 팀의 무대가 공개되지 않았죠? 다이나믹 블랙과 데즐링 레드의 무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이나믹 블랙 팀은 그 이별을 경험한 슬픈 그 마음을 그 야성미와 남성미로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데즐링 레드의 무대에서는 정말 절제된 섹시미의 진수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저 아이유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가요대전이 준비한 최강의 비장의 무기 네. 아시아를 뒤흔들 최강의 퍼포먼스 7인조의 베일이 최초로 벗겨진다고 하니 여러분 절대 절대 TV 앞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면 2012 가요대전 더 컬러 오브 케이팝 자, 이제 2부의 화려한 스로울 케이팝의 다양한 컬러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잠깐만요, 근데 아까부터 수지씨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죠? 수지씨 보고 싶으시구나 수지씨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지금부터 미스에이의 은밀한 터치가 시작됩니다 뮤직 스타트
주위 둘러봐도 우리가 못다 네 생각을 바꾸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But what you gotta say 뭐라 계속 지저대는데 I gotta love it and I gotta love my haters man 앞에서만 떠들 뿐 결식도 미약하고 You don't wanna come through with me 넌 날 모르고 있어 You don't run away Don't 숨이 벌써 헐떡돼 나를 잡으려면 담배를 끄는 돼 어린이를 좀해 운동화 그를 좀해 날 피하려면 더 빨리 뛰어 난 블랙 is bad 앞에서만 더 듣고 그 시점 이야기도 You don't wanna come through with me just say it 넌 날 모르고 있어 Kiss.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잠시 후 아시아를 뒤흔들 최강의 퍼포먼스 7인조 최초 공개. 과연 그들의 정체는? 진아 씨, 에이핑크, 엠블랙까지 네. 어쩜 저렇게 춤을 추면서 라이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아, 아 정말 말이죠. 존경스러울 정도네요. 그렇죠. K-POP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의 안목이 높아질수록 네. 저희 가수들도 더욱더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사랑에 빠지게 한 K-POP의 힘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K-POP의 저력을 또 한 번 실감케 할 수 있는 정말 대박 무대 하나 보여드릴까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아시아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만한 그런 무대 2012 가요대전 더 컬러 오브 K-POP의 히든 카드를 제가 꺼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의 라인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건가요? 아 사실 저도 오늘 전까지는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최강의 퍼포먼스 7인조 그 주인공은 바로 동방신기의 유노유노, 슈퍼주니어의 은혁, 동해, 엑소의 카이와 레이, 그리고 샤이니의 민호, 태민 씨가 함께하는 SM 더 퍼포먼스입니다. 와 정말 기적의 무대군요. 최초로 공개되는 SM 더 퍼포먼스의 무대와 함께 K-POP의 감성돌 2AM과 유혹적인 뱀파이어로 변신한 폼미닛의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2012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K-POP 가수들을 긴장케 했던 추격자죠. 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돌아온 인피니트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끝까지 가련다 내 맘이
강렬하고 역동적인 남성 그룹 다이나믹 블랙 정진우, 호야, 엘조, 이기광, 이준 그녀와 함께했던 어제를 그리워하는 다섯 명의 남자들 슬픔을 간직한 파워풀한 퍼포먼스 잠시 후 다이나믹 블랙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또 흐른다. 노래를 불러도 거리를 걸어도 온통 네 생각뿐이 처럼 이렇게 아프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꼭 나처럼 내일을 있으니까 만 보여주니까 내가 행복한 줄만 아나 봐. 어떻게 웃어 내가, 어떻게 웃어 네가 없는데. 웃어도 웃어도 눈물이 흘러.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네 가지 컬러의 그룹. 강렬한 카리스마에 그들이 온다. 이기광, 정진훈, 이준, 호야, 엘조가 함께하는 다이나믹 블랙의 무대가 곧 공개됩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뱀파이어 포미닛의 환상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뉴스가 있습니다. 금방 보신 SM 더 퍼포먼스의 음원이요, 내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원 수익금을요, 역시 네 가지 컬러의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드림 오케스트라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아, 정말 훈훈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네. 2012 가요대전 여러모로 참 훈훈합니다. 네, 정겨운 씨. 아까 포미닛 선배님들 무대 잘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미세이 무대도 잘 보신 거 맞죠? 아, 수지 씨 왜 그러세요? 저 아까부터 수지 씨만 찾았어요. 저 원래 네. 그 걸그룹 중에서 미세이밖에 네. 안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수지 씨 정말 증명하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봤는데요. 네. 넋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아, 정겨운 씨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제 인생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옆에 국민 여동생 그리고 국민 네. 첫사랑이 양옆에 있죠.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K-POP의 무대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겨운 씨의 기분만큼이나 지금 이곳의 열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뜨거운 분위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사랑을 지키는 슬픈 야누스 보이프렌드와 최강의 미녀 걸그룹 애프터스쿨, 그 전에 대표 한류 꽃미남 밴드 FT 아일랜드와 함께 로맨틱한 사랑에 흠뻑 빠져볼까요? 뮤직 스타트! 예뻐서 네가 참이냐, 넌 너무 착해서 난 네가 참이냐. 웬만한 여자는 쳐다본 적 없니. 내가 왜 이럴까, 바보처럼 매일매일을 또 너만 떠올려. 눈을 감아도 또 너만 떠올려. 널 그때마다 나 막 심장이 떨려 숨이 막혀. 나라면
여기 너였으면 좋겠어. Yeah. Whoa, whoa.
맺는 한숨 너에게 너무 타오른 눈물 그건 나만 아는 시선에 남긴다 끝까지 너의 기억 안에 살고 싶고 너의 기억 안에 꿈아 싶어 바보처럼 돼서 너에게 웃는다 잠시 후 1991년의 디바 김환선 1991년생 여신 구하라 1993년의 꽃미남 스타 김원준 1993년생 황태자 태민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집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네, 지금 저희 옆에는 가요대전 네 가지 컬러 그룹 다이나믹 블랙과 대줄링 레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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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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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1부에 미스틱 화이트와 드라마틱 블루의 무대가 정말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어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건지 살짝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 다이나믹 블랙은요. 각 팀원의 팀 중에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팀원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멋진 무대를 꾸미지 않을까 검정색의 무대를 꾸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기대됩니다. 레드 팀도 역시. 어떤 무대 준비한지 힌트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이번에 되게 모항적이고 절제된 섹시미가 있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훈 씨는 발라드 그룹 멤버라 댄스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오늘 자신 있으세요? 아, 뭐 자신은 없지만 언제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호야 씨 음원 스윙 모드를 기부한다는데 홍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연말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좋은 곡으로 녹음 열심히 했으니까요. 좋은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 하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역시 멋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블랙팀은 구호 없을까요? 멋있게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 B L A C K 저희는 다이나믹 블랙입니다. 네. 네, 레드팀 다섯 분은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본 꿈의 조합으로 불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중 가장 강렬한 레드 컬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렬한 레드, 제일 강렬한 레드 저희 다섯 명 다 누구에게 지지 않은 박빙의 레드를 갖고 있어서 다섯 명 다 반짝반짝 빛나는 레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레드팀의 무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저도요. 되는데요. 오늘 네. 부르실 노래와 포인트 안무 살짝만 지금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맞아요. 네. 아, 기대됩니다. 저희 노래 기대됩니다. 포인트 안무와 네. 네, 저희 이번 레드팀 안무는요. 네, 이제 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요. 포인트 네. 부분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나를 잃는 이 사람, 이기적인 이 사람, 바람 같은 이 사람. 아, 감질만 납니다. 정말 야. 빨리 원곡을 다 듣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네. 레드팀 옆에 저분도 낯익은 분이 한 분 앉아 네. 계시네요. 바로 데즐링 레드의 작곡가, 용감한 와. 형제입니다. 아, 이 사람 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러셨죠? 하나도 안 들려서. 네. 노래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곡소개 살짝만 예. 부탁드릴까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뿌듯하고요. 네. 또 잘하는 친구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또 제 노래를 또 살려주셔서 네. 응원차 뭐 왔는데 너무 설레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첫 인상 어떠셨어요? 녹음을 처음 하실 때 멤버들의 각각 첫 인상이라든지 아 이 멤버 아, 느낌이 확... 네네네. 멤버들 다 너무 이쁘죠. 예쁘고. 아, 역시. 네, 첫 인상 다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수지 씨 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 또 의상이 또 레드를 입고 오셔서 데즐링 레드라고 해도 믿겠어요, 수지 씨 정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그럼 어울립니다. 레드팀 그 용감한 형제의 첫 인상이 어땠나요, 혹시? 아, 사실 전에 만나 뵙기 전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역시 귀여우셨다고. 네. 네. 최고의 감사합니다. 작곡가와 최강의 아이돌의 만남. 네. 그럼 먼저 다이나믹 블랙의 첫 만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네. 정신은 호야, 엘조, 이기광, 이준. 강렬하고 역동적인 다이나믹 블랙. 각 팀의 카리스마 넘치는 멤버들이 모여 주목을 받은 다이나믹 블랙. 강렬함과 애절함을 담은 그들의 노래 Yesterday. 일단 맨 뒷부분을 하고 블랙팀의 작곡가 마이더스의 손 신사동 호랭이. 남성의 가장 멋진 모습은 그 나지막한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쓸한 슬픔 같은 거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스트의 절도 있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안무가 하우신. 그 노래 자체도 비트가 굉장히 세서요. 좀 남성적인 게 강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이잖아요. 프로젝트 그룹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고의 조합, 퍼포먼스의 끝을 보여줄 다이나믹 블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우리 한 팀이죠? 네. 여기 춤을 춰야 되는 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 춤 혹시 잘 추세요? 뭐라고요? 아, 저도 잘 못 춰요. 뭐라고요? 제가 왜 발라드 노래를 하겠어요? 저 진짜로 토할 뻔해.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음악을 들었는데 막 어우, 장난 아니던데. 반주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뻥 웃긴데 그 음악이 터지면서 제 머리도 터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유, 반갑습니다. 오시랑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 키로 보면은 뭐 저희 진우 씨가 리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가위바위보에서 뽑자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보. 아! 이보. 우와! 우리 엘조 형이 리더가 되셨습니다. 아,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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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는 다이나믹 블랙 멤버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지훈이 진짜 댄스 그룹 같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난 아니야, 오늘. 누나, 비스트 일곱 번째로 들어올. 식구랑 안 트이는 거 좋아. 멋진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블랙팀의 안무 첫 공개. 네. 와, 얘기는 들으셨어요? 처음 기타 치는 네, 거예요? 네,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 기타 부시는 것도 얘기 처음. 진짜 그게 정해진 거예요? 네. 기타를 이때 부실 거예요. 우와. 오. 우와. 우와, 멋있겠다, 진우야. 혹시 팀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타를 치고 있는 게. 장난만 치면 아까 보기에서 그래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럼 되게 좋아요. 파이팅 한번 해요. 어, 좋아요. 전, 아, 구호는 형해주세요. 아니, 아유, 아니, 리더가 해야지. 그럼요. 아니, 근데 다 시켜. 권한이 없어. 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권한이 다 하는 거야. 구호지 권한. 아, 리더가 시키는 것도 권한 아니에요? 오. 형들이 시킬게. 하나, 둘, 셋, 블랙! 파이팅! 다이나믹 블랙, 우리 다이나믹하게 해보자.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포스터 찍을 때도 봤는데 아, 진짜 있는 그룹 같아요. 원래 있었던 그룹 같은 그런 멋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적인 부분, 그 무대 장치를 이용한 안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 열심히 하라니까.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고현씨?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저희 안무 벌써 쌉이 다 나갔습니다. 배웠어요? 둘 다 배웠죠. 짜네! 반칙 아니에요? 벌써 짜네. 배운 반칙 아니에요? 저희 벌써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인 시간이니까. 네. 개인 시간이니까. 네. 뭘로 들어 드디어 왔는데 개인 시간이. 블랙팀 어때요? 블랙팀의 안무 네? 블랙홀 진우를 걱정하는 블루팀. 그냥 그래요. 녹음하고 왔는데. 블랙 안무 영상 봤는데 괜찮겠어요? 네? 지민 씨.
뭘 물어보세요. 아니 예전에 광대 하실 때 난 오늘도 네 옆에서 웃는 광대. 그때 자세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광대 같았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지? 디테일이 안 살아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웃는 광대. 아, 이 라인 보이세요? 아 맞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라인 살아있어요, 힙 라인. 진짜 네. 안무에 진짜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사실 약간 충격 먹어서 지금 이 사람이 드디어 본격적인 안무 연습 시작. 과연 진우는? 살짝 스트레칭 하고 네. 아 또 기가 막힌 또 댄스 머신에 또 아 미치겠다. 웃는 것도 힘드네요. 아, 이 팀에 지적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제 저희 어머니 에어로빅 강사하시는 분들만 근데 미치겠네. 이걸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습득하면 느낌이 좋아져요. 앞부분은 저 잠깐 아까 기관이랑 되겠는데 약간 비 같은 네. 아우 그러지 마세요. 진짜요? 저 진짜 야, 형이 형한테 저 우리 군 있어. 여러분들한테 저 혼나요. 아, 아니야 형. 연습 2시간 전 멤버들보다 미리 도착해 홀로 연습 중인 이준. 네 혼자 열등만 들면 안 되니까요. 저희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네? 더웠어요. 뭐 했어요? 수영하고 그랬지 뭐. 와 좋겠다. 아 우리는 막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3시간 아 그래도 나 오늘 일찍 거야. 왔다고 일찍 왔네. 안무 땄어 다. 아 진짜요? 이거 따! 어? 따! 어? 오오오! 따! 와와 빡! 와! 포인트 동작은 그 어깨를 잡고 천천히 걷는 동작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협동심이 필요한 춤이에요. 굉장히 다섯 명이 하나가 돼야 출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꿀밤 댄스라고 한 번씩 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진우야 잘한다. 야, 진우야 너 진짜 깜짝이야. 야 진우야. 야 진우야. 너 이거 좋아, 좋아하잖아 너 지금. 야 이거 어디 갔어? 어? 진우야. 어. 블랙팀의 이미지 촬영 날. 오늘 컨셉은 이게 슬픈 남자예요. 슬픈 남자. 그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사진도 불태우고 좀 눈물도 흘리고. 아니 뮤직비디오인데? 너무 좋게 잘 나왔다. 어서 여자의 조명 바로 바꿔주세요. 갈게요.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진짜 뜨겁구나. 여기가 최상이에요 최상. 이런 장면만 있으면 돼. 아 무작위다. 됐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어. 와. 와. 우리는 막 이렇게 다치고 떼끼고 막 비 맞았어. 비 맞았어. 너무. 근데 맞지형이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맹한이 있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그냥 아유 무슨구나. 아유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좋겠다 그래. 애절한 멜로디, 파격적인 퍼포먼스. 강렬한 카리스마, 다이나믹 블랙의 압도적인 무대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기광, 정진훈, 이준, 호야, 엘조씨.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멋진 남자들의 매력에 푹 빠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완성도 높은 무대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블랙팀의 무대 보시면서 SBS 모바일 앱 소티 응원방에 감상평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최고의 댓글은 방송에 소개되고 또 푸짐한 경품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2012 가요대전 더 컬러 오브 케이팝 네 가지 컬러의 그룹 그 세 번째 다이나믹 블랙과 함께 떠나는 강렬한 시간 여행 예스터데이가 지금 와우. 시작됩니다. 뮤직 스타트! Yesterday, 기분이 좋겠다.
얼굴은 더 선명해지고 온통 눈물이 뿜은 네가 날 돌아서는데 난 어떻게 넘어 걸음이 빨라질까봐 하루 종일 날 찾아다닌다 어제와 같은데 모두 그대로인데 왜 너만 달라졌어 그리운 날 지나버린 yesterday 내게서 멀어지는 너 이제 너와 나와 내 기억은 모두 Oh, my darling, yeah.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잠시 후 K-pop의 중심 BEAST 그리고 카라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와, 와. 화려하고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다이나믹 블랙의 무대.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넋을 놓고 봤던 것 같아요. 예스터디 너무 좋네요. 아유 씨, 네. 우리도 음원 사서 빨리 들어요. 알겠어요. 제가 수지 씨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아, 그런데 저는요. K-POP의 또 최고의 꽃미남 밴드 CNBLUE의 무대도 너무 좋았어요. 네. 특히 민혁 씨의 공중 드럼. 아, 정말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네. SBS 가요대전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너무 즐거우시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올한해 K-POP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복고인 것 같아요. 우리 네. 국민 첫사랑 수지 씨를 필두로 뭐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가요계에도 네. 복고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올해 유난히 90년대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 시절의 음악은 다른 컬러의 뭔가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추억을 불러다주는 옛날 노래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갑자기 듣고 싶네요, 오늘. 겨운씨, 겨운씨. 오늘 가요대전에는 정말 없는 게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걱정 일랑 붙들어 매시고요. 알겠습니다. 무려 90년대 최고의 디바죠. 김원선씨가 91년도 최고의 히트곡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를 91년생 최고의 K-POP 여신 구하라 씨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와 또 야. 90년대 원조 꽃미남 스타죠. 김원준 씨가 네? 93년생 K-POP의 황태자 샤이니의 태민 씨와 93년의 최고의 뜨거움 모두 잠든 후에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신나는 무대가 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김한선, 구하라, 김원준, 태민 씨와 함께하는 90년대로의 추억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빨간 모자를 눌러쓴 난 항상 웃음 간직한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숨 마시며 살아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
한
Come! 잠시 후 K-POP의 제왕 슈퍼주니어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빅뱅의 판타스틱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아이유 씨, 네. B.A.P가 정말 신인 맞나요? 네. 노래, 춤, 무대 매너까지.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없잖아요. 네. 그래서 B.A.P 보고 2012년 최고의 슈퍼루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B.A.P처럼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춘 실력파 신인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K-POP의 미래가 밝은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이번 스테이지는 K-POP 대표 한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이분들에게 한국이란 무대가 좁은 것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시아의 국민 걸그룹 바로 한류퀸 카라가 와~ 최초로 네. 파격적인 판도라 군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오,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또 최고의 글로벌 아이돌 비스트의 손을 잡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아름다운 밤하늘을 날아볼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K-POP을 미국 대륙에 상륙시킨 네. 이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죠. 박진영 씨의 특별한 무대가 있는데 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오늘 11명의 박진영 씨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11명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공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행복한데 불안해해 불안한데 행복해 너는 날 둘러싼 모든 게 언젠간 나를 흐트러 놓을까 걱정한 거 알아 나의 화려한 생활 주위에 화려한 여자 가까이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냐 가까이서 봐도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끝없이 볼 수 있는 건 정말 너뿐이야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에 너밖에 안 들려 너 내 맘에 너밖에 항상 그래서
사람이 하나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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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내가 돌아다녀 꽃들마다 예쁜 여자 너무나 많고 많지만 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설레임은 찾을 수가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나를 보는 네 눈빛 날 만지는 손길 누구에게서도 느껴본 적이 없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 좋은 건 나뿐이야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에 너밖에 안 들려 너 내 맘에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너뿐이야 난 너뿐이야 너뿐이야 난 너뿐이야 너뿐이야 Emotional guy
들어갈게 너도 모르게 내가 자꾸만 생각낼 거야 꿈속에서마다 I'm waiting for you 아직 난 사랑일 줄 몰라 네 앞에 설 때마다 강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느꼈어 hey! 내 마음 속 한 구석 난 이도 깊이 적셔 oh, oh. 밤이 영원 낙연했어 잡아봐 우린 다 빛이 아름다운 밤이야 나와 저 하늘이 걸어 Can only say it 너 말이 나를 설레게 해 말에 끊고 I know nobody 아무도 날 대신할 수 없어 내 위치 손발이 I just wanna화려하고 매혹적인 여성 그룹 데슬링 렛 니콜, 효리, 효성, 현아, 나나 다섯 명의 섹시퀸이 펼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매혹의 무대 잠시 후 데슬링 렛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 속을
잠시 후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네 가지 컬러의 그룹 절제된 섹시함의 결정판 현아, 효린, 니콜, 효성, 나나가 함께하는 레슬링 레드의 무대가 공개됩니다. 네,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비스트, 카라, 박진영 씨의 환상적인 무대로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지금 각국에 있는 수많은 팬분들의 분위기도 절정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예쁘게 잘 나오고 있나요? 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저 어때요? 왜 그러세요, 다들? 네, 나는 어때요? 예뻐요. 아니 국민 여동생과 국민 첫사랑이라니까요. 저 오늘 MC 처음 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정경 씨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 감사합니다. 자, 네. K-POP의 역사를 새로 쓸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무대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데즐링 레드의 공연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아, 유후. 이렇게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경 씨? 너무 잘 인간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게 화면을 보고 계신 네. 남성 팬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일걸요? 네, 인정합니다. 네, 경호 씨를 비롯해서 전국에 계신 남성 팬분들이 늘 꿈꾸던 대한민국 최고 섹시 미녀들의 드림팀 데즐링 레드팀의 유혹적인 이야기를 담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영국, 일본, 홍콩 등 월드 투어로 그들만의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죠. 빅뱅의 판타스틱한 무대가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직 스타트! Yeah, hello ladies and gentlemen, it's your boy GD, Yes sir, I'm whatever kind, I said you might have gone, I gone, but I go Get em on, get em on, now put your hands in the air like you don't care Yes sir, I'm whatever kind, yes, yes Just woman no more, don't be some more Money, I get put it by swag, check, swag, check. Money, I get put it by swag, swag, swag. I think they'll fully see, and I guess I'm a pretty boy. Nah, nah, la, dan, you're so fly. Nah, laddie boy. Why was you mocking so na ba ba oh ba na ba bad boy? I'm a G to the G, golden diamonds boy. Who look at I mean it? You know I been sad. On that DJ, now the chatty, now it's me. Hey, I got shit, I got shit. 울지 말고 그대로 Get em on, get em on 주변의 긴대로 가 Alright We hit now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날 뛰고 싶어 나나나나나 Say Fantastic Come on
화려하고 매혹적인 데슬링 레드. 얼마 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레드 팀.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그녀들의 신곡 이 사람. 주말만 되면 신나게. 데슬링 레드의 작곡가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 형제. 리얼티카는 이제 소리들을 많이 냈죠. 이제 기타 사운드나 이런 걸 주된 데스고 노래의 신나는 뭐 리듬감보다는 사실은 가사나 이런 전달에서 감성 전달을 잘 볼 수 있는 데스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섹시함을 보여줄 걸그룹 안무의 대가 김규산. 여성의 조금 절제된 좀 섹시미를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화려하고 매혹적인 데슬링 레드의 숨막히는 순간들.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혼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정말 다들 걸그룹끼리 막 많이 다들 친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대기실에서 밖에 막 이렇게 스쳐가는 스쳐 지나가기만 그러니까. 하고 어! 레이나 언니가 이렇게 팀 결성됐다고 하니까 그룹마다 정말 섹시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다 모아놓으셨잖아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레드팀의 포스터 촬영 현장. 너무 이쁘다 다들. 예쁘다. 어머 다들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게 나왔어.
약간 화이트는 비주얼로 가나 봐요. 레드는 아니야? 레드는 퍼포먼스. 아, 진짜? 데슬링 레드 안무 첫 공개. 자, 이런 표현은 있고요. 네. 이게 현아 부분이에요. 골반을 많이 쓰는데. 네. 오! 저는 저런 거 좋아해요. 우연한 면이 많아서 그래서 더 섹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같아요. 맞아 맞아. 딱 뭔가 딱, 보여줄 것 같은데 애기 안 보여주고 보여줄 것 같은데 밀당. 우리 춤이 좀 밀당춤 같은 느낌? 진짜? 정말 시스터 안무보다 힘을 많이 실어주신 것 같아. 네. 아, 제가 여고 멤버들한테 얘기하려고요. 너무 네. 예뻐 안무가. 용감한 형제 작업실에서 진행된 레드팀의 녹음. 개인적으로 그냥 애프터스쿨 노래를 되게 탐났던 곡입니다. 뭔가 나 혼자라는 곡보다 조금 더 섹시하고 요염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데슬링 레드의 이미지 촬영이 있던 날, 오늘의 컨셉은 액자 안에 있는 미녀들? 저랑 땅일 것 같네. 안녕! 완전 이뻐! CF야! 이뻐 포즈 표! 근데 멋있다. 그치? 예쁘다. 그치? 멋있어 보인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안무 연습. 섹시한 멤버인데 여기서 좀 못 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오늘은 다 같이 민낯이라서. 나 인중에 땀 난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나 인중에 땀 난 거. 아니, 별로 티 안 나. 아니, 인기가요 막방 마지막 방송에서 엄청 예쁘게 나와서 좋아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줌을 딱 당기는데 인중에 제가 땀이 막 이렇게 있는데 팬들이 그거 캡처해서 너무 귀엽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 인중에 땀까지 예뻐라 해주시는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그런 거 있죠. 근데 막 그거 보고 예쁘다고. 맞아, 감사합니다. 저 또 땀 났어요. 또 예뻐해주세요. 모두가 기대하는 데슬링 레드의 매혹적인 무대. 절제된 섹시미의 진가를 보여줄 그녀들의 치명적인 유혹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말이죠. 네. 네. 저분들의 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냥 명화 속에 있는 그녀들이 네.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네, 네 저도 같은 있죠. 걸그룹으로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K-POP 최고의 히트 작곡가 용감한 형제와 최고의 섹시 미녀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 데즐링 레드의 무대 진짜 보고 싶습니다. 그쵸, 정기훈 씨? 네, 저 지금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어딜요? 가까이서 좀 보려고요. 아유,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요. 네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소개는 하고 가셔야죠. 네. 2012 가요대전 더 컬러 오브 K-POP 네 가지 컬러의 그룹, 그 대망의 마지막 컬러입니다. 데즐링 레드의 유혹이 지금 시작됩니다.
레드 레드 아, 레드 경호씨 알았어요. 조금만 진정, 조금만 진정해요. 아, 저 진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데즐링 레드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 네. 정기훈 씨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네. 우리는 여성 팬들이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이 축제의 마지막을 더욱더 화려하게 장식해줄 K-POP의 대표 컬러죠. 아시아의 별 동방신기가 준비한 SF 영화보다 더 스펙터클한 무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네? 대만 차트 100주 1위 세계를 제패한 한류 대통령 슈퍼주니어 먼저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다시 설레는 건 재미없잖아. 좀 더 높게 세게 날아 위에서 반가는 차갑게 밖에 되는 건 좀 더 버텨 라라라라라 내 사람아 사람아 내가 믿어줘 난 들겨 wake up 수면 위로 긴 시련에 섞인 벗어나다 웃어 아프리카 땅에로 나가 손짓하게 달려와 멋지게 끝낸 그대 해먼 굿타임 오늘만큼 파리타임 가슴이 어동치는 승리를 맛봐 이제는 해먼 굿타임 누가 그대 맡겠나 oh. Sexy 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Sexy free and single I'm ready to bingo oh. 역시 불리한 확률에 맞서 겁내지 말고 아무튼 다 겪어보는 것뿐 We face, we lose, we win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람아 사람아 난 더 강해져 드디어 우리 전으로 romance 한 번쯤 꿈을 향해 또 날아가겠어 지켜봐 맡겨봐
저 벽을 보고 선 듯한 기분이야. 알았니? 곁에 있지만 또 외로워질 뿐. Tonight, tonight, tonight. 널 기다렸지만 이건 좀 아니야. 이제 널 떠난다. 가지마. 지쳐버리기 전에 말해줘 말해줘 대답해. 시간은 널 그렇게 묶어둘 거야.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보내지 마. 후회하게 돼. 미련 좀 떨지 마. 죽는 바람만 기다릴게. 이제 나 젖은 난 말 떠나지 마. 말라고 말해. 너무 느려 네 맘을 정할 때까지 너만 못다 나 도대체 왜. 애원해 죽길 바래 난 기다릴게. 이제 나 젖은 난 말 떠나지 마. 말라고 말해. 바보 내가 왜 너를 사랑했겠니. 너밖에 없어 도대체 왜. 동방신기의 무대 너무나 잘 봤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네요. 오늘 가요대전을 함께한 전 출연자분들이 지금 무대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네, 올 연말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이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인데요. 네. 정경훈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네, 네 가지 컬러를 비롯해서 단 한 번의 무대를 위해 가수들이 쏟아붓는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을 열심히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감동까지 함께한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정말 역대 최고로 아름다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최고의 K-POP 스타들과 함께한 축제 2012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에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이 참 오래됐는데요. 네.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 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네. 큰 소리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에,